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랜선 기도 합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교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의 고통을 봅니다. 선교사와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며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제사장적 기도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다함께 기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타지키스탄 정부가 사회봉쇄를 엄중히 인식하며 대처하게 하소서. 열악한 의료체계로 고통받는 타지키스탄 국민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회봉쇄로 인해 굶주리는 빈곤층에게 적절한 지원이 닿게 하소서.
서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파생된 두려움을 아시아인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전가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멈추게 하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의 촉매제 되게 하소서. 세계식량기구는 코로나19로 굶주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측합니다. 식량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망의 단절과 극빈증의 가난이 핵심입니다. 주님, 전 세계 식량 유통망이 시급히 회복되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극빈증의 식량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소서. 발생 초기 전문가들이 4월 말까지 확진자 1만 명 감염 예상하였으나 현재 396명으로 잘 대응하고 있음에 감사. 수도 나이로비와 몇몇 카운티 지역 경계 봉쇄, 전국 야간 통금 및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23만 원, 혹 징역 6개월 처벌 정부 규정안으로 인해 가난한 국민들 사이에 누적됐던 불만 완화를 위하여. 다행히 이 처벌은 국회에서 거부함. 서지컬 페이스 마스크가 12배 인상됨. 지금은 정부가 마스크 제작 배포에 힘쓰고 있음. 경찰의 무자비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이 중단되도록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폭력적임. 나이로비아와 몇몇 카운티의 경계 봉쇄로 가족들 간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 Wapendwa wasipende tatobo? Yes. Walifungua airport. Wakaleta wa China. Sasa sisi ndo tunaumia. Na wajali na wananchi. Na sisi hatuna corona. Roga imestopika lakini corona ndio times 100. Jamani.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지인들, 특히 무슬림 등 비신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타 기도 제목. 메뚜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메뚜기로 인해 폐해가 먼저 시작되었음. 동부 아프리카의 큰 식량 위기가 예상됨. 건기 우기 때마다 주기적인 가뭄과 홍수의 교우적 발생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Distance, they look like harmless little insects. However, today Kenya is reeling from the worst outbreak of desert locust the country has witnessed in 70 years. The infestation has seen billions of the insects swarm into the East African nation from Somalia and Ethiopia, devastating pastoralists and farming communities. Rivers of mud sweeping through villages in the west of Kenya. In their path, homes, marketplaces, a police station and schools. 기타 기도 제목. 소말리아 내전에 케냐가 아프리카 평화 유지군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여 열샤밥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열샤밥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음.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소설 아몬드라는 책에서 작가 손원평은 5월에 대해 한 것에 비해 너무 값지다고 평가받는 달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5월은 한 해 중 가장 나태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것이며 언 땅이 녹고 우미트고 죽어있는 가지마다 총천연새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은 그런 봄의 동력을 받아서 앞으로 몇 걸음 옮기기만 하면 오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5월의 눈부심은 먼저 온 몸으로 혹독한 추위를 뚫고 나오느라고 애쓴 그 3, 4월의 희생이 있었기에 봄에 밀어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특히 올해 5월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더욱 혹독한 아픔을 겪은 봄날이 하루하루 힘겹게 여기까지 밀어줘서 우리가 비로소 맞이한 계절이기에 더 값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 하나도 저절로 쉽게 도착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에 올라온 멸치 한 마리조차 식탁에 그저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온몸으로 거센 바닷바람 맞으며 멸치 비늘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멸치 그물과 사투를 벌인 어부들의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멸치를 받아서 손질하며 말리고 포장하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요리하는 그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그 작은 멸치 반찬이 오늘 밥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멸치뿐이겠습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그저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한숨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고 고마운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이 선물들을 지금까지 받아 누리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또 영혼도 잃어버리고 있다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만났고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보이고 자연 환경이 보이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를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내 일상의 자리가 유지되는 것임을 알았고 자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그러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합니다. 이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벅찬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지없이 작고 미약한 그 존재인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량없이 작고 그렇게 작은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인간의 존재가 크게 다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 창조세계를 다름 아닌 바로 이토록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자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 인간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즉 왕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바닷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란 잘 돌보고 경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생하도록 살리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며 살아갈 때 이 시편의 마지막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시 감탄하며 처음을 반복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탄하는 그 감탄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라운 바이러스의 라틴어 폭이라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왕관, 크라운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그 씌워주신 왕관, 그 크라운을 이웃과 자연을 살리는 권세로 사용하지 않은 대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왕관 크라운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같이 살아가는 권세로 사용한다면 다시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재생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라고 왕관을 씌워주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특권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지고 보호하며 그 생명의 돌봄을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왕관, 그 책임을 자기 탐욕에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라도 창조 세계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코로나19로 국외 선교사와 국내 선교계의 소통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을 향한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도운동이 긴밀히 연결되게 하소서. 기도운동을 통해 제사장적 책임이 공유되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교회와 선교계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본질을 고민하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본질을 고민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와 선교계를 도우소서. 고립과 단절의 시대를 이겨내고 연합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소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금주에 한 달간 진행된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이 종료됩니다. 주님, 라마단 기간을 마치는 무슬림들을 만나 주소서. 무슬림들이 알라가 아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라마단 동안 무슬림을 위해 기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한반도를 위한 기도.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부의 대처와 국민의 협조가 촘촘히 이어지게 하소서. 고3을 필두로 학교가 개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소서.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위로를 주소서.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북한 지도자들이 주민의 고통에 민감하게 하소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지원 방안에 힘쓰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주님, 한국근현대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5월의 한 주간, 한국교회가 권력과 자본이 아닌 예수의 제자됨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한국 선교사와 전 세계 선교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선교지에 남거나 떠나는 전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한 영역을 분별해 섬기게 하소서. 고립감과 무기력을 벗고 섬기는 국가 위에 필요한 일을 감당케 하소서.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묵상의 시간. 열방, 케냐, 한반도 선교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한국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선교한국 랜선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랜선 기도회는 8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9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운동 확산을 위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감, 의견,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